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윤세정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963년생 만 55세 윤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4일 구독자 747명인 상태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저는 오늘 드디어 구독자가 850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850명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기로 약속했기에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금방지게 구독자 늘리기 실전 노하우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송구스럽긴 하나, 저처럼 초보 유튜버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지침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강의의 교과서, 바이블, 지침서, 안내서를 목표로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구독자 목표는 100만 명입니다. 본 영상은 최소 시청 횟수와 좋아요가 100만 이상 나와야 합니다. 조용필의 노래 꿈 484만회, 장윤정 남진의 당신이 좋아 노래 726만회,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6억회. 분량은 제 영상의 분량은 30분 내외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기준 구독자 864명, 외국인 100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5년지기 제 가장 절친한 친구 정용수 군과 함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실전 노하우 1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컨텐츠는 특별하지도 않고 그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관광지 소개, 연예인 공연, 동기동창 모임, 지역 축제 등을 집찰해서 올립니다. 제가 본 영상 유튜브 구독자로 1000명으로 늘리기 실전 노하우 1탄을 제작하는 이유는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에 관심이 많은 유튜브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노하우를 제공하여 시간 낭비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구독자 늘리기 팁이라면서 수백 개의 영상을 올려놓았는데 그것들은 저에게는 별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독자가 적은 여러분에게는 알고리즘이니 뭐니 하는 이론과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전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강의는 유튜브를 하는 분이나 하지 않는 분이나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아빠, 엄마, 도시, 농촌, 내국인, 외국인, 신세대, 구세대, 학생, 교사, 직장인, 자영업자, 지구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도 한 번은 꼭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소 100만 뷰 찍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유튜브란 대체 뭔가? 여러분의 방송이라는 뜻입니다. 유튜브 로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는 여러분이라는 뜻이고, 튜브는 방송이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의 방송이라는 뜻입니다. 유튜브는 미국 기업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입니다. 2006년 구글은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인수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의 40%를 점유합니다. 구글의 기업 모토는 Don't be evil,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을 통해 돈을 벌자입니다. 그럼 유튜브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튜브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플레이스토어에 자신의 휴대폰에 유튜브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입력했을 때 열기가 나타나면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고 설치가 나타나면 설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유튜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설치가 아니고 열기가 나타났다는 것은 유튜브가 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퀴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돼 있기 때문에 설치라고 나타납니다. 구독자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정한 7개명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컨텐츠에 맞는 채널을 찾아가라. 취향이 같아야 이해도 쉽고 공유가 잘 된다. 두 번째, 먼저 찾아가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가만히 앉아서 손님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날로 먹으려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3번은 찾아가라. 상고초래의 마음가짐으로. 용수에 상고초래가 뭐야? 유비가 제갈공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갈공명이 집에 3번 찾아갔던 일을 말합니다. 예, 그렇죠. 제갈공명의 집을 3번 찾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3번 정도 못 찾아가야 되겠죠. 네 번째, 댓글은 반드시 남겨라. 찾아가서는 영상을 보고 진심이 담긴 좋은 댓글을 달아주면 상대방도 고마운 마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구독은 무료라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신문 구독과 다릅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 친구, 사장 등에게 유튜브 한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입소문은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일곱 번째, 답글이 오면 반드시 당일에 답글을 해주세요. 자신의 채널에 와서 댓글을 올려줬는데도 아무 답글을 안 하는 행위는 살인행위, 자살행위입니다. 댓글 우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 마음이 그레이스님이 구독자 958명인데 이분이 제가 올린 부산 불꽃축제 영상을 보고 올린 댓글입니다.
불꽃 축제 아름다운 밤입니다. 좋아요 69번째 눌렀습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 이렇게 감동적인 좋은 글을 올려주면 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응원해요.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음 아빠 반찬님은 구독자 현재 465명 상태에서 제 부산 에어쇼 사전 연습 훈련을 보고 올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의 반찬 답방 왔어요. 너무 늦었지요. 부산에서 에어쇼 영상이네요. 위험해 보이는데 참 멋지네요. 잘 보고 갑니다. 3종 세트 선물 드리고 갑니다. 자주 봬요. 이웃하고 소통해봐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 댓글만 봐도 구독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응원해요. 자주 갈게요. 참고로 저는 지금 초보 유튜버를 위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구독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가 정한 기준은 5가지입니다. 구독자 관리는 경조사 관리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준 것은 있더라도 받으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첫째, 내 구독자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구독자한테 찾아가서 댓글을 달아줍니다. 세 번째, 내 구독자한테 찾아가서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네 번째, 내 구독자는 알람 설정을 해서 구독자가 영상을 올리면 곧바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내 구독자는 좋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지금 아래 쭉 있는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인데 몇 개만 읽어드리면 이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분들입니다. 300채널 이상이 있습니다. 예를 첫 번째 아빠가 아들에게, 이분은 아들에게 영상 편지를 정년 퇴임하신 분인데 인생 경험을 영상 편지로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해피 부부 TV는 백패킹 등산, 일루 TV는 마술, 푸른 소녀는 노래, 황태 TV는 여행, 쌈둥어 먹방, 김수장 TV는 부동산, 색소폰 부는 여자 박지연은 색소폰, 담양 진돗개는 자전거 여행, 가성비 짱은 가성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영상을 올리면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이제 외국 구독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영어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필수 영어 표현 15개만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제 작품이므로 인용시 저 윤세정 TV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구독 눌렀습니다. Sub done. 좋아요 눌렀습니다. Liked. 당신 영상 시청했다. Watch the video. 내 영상 시청해주라. Watch my video. 당신 영상 좋더라. Good video. 노래 좋더라. Sweet song, sweet music. 음식 맛있게 보인다. Nice meal, delicious recipe. 아주 좋다. 멋지다. 환상적이다. Wow. Amazing. Fantastic. 제 채널에 와주세요. Come back my channel. 풀 시청. 다 봤다. Full view, full watch. 고맙다.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Thank you. God bless you.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후치하지 마세요. 계속 친구예요. Stay connected. 당신은 내 친구예요. My friend. My new friend. 당신의 성공을 빕니다. I support you. 실제 외국인과의 대화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인쇄해 와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외국 사이트에 가서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Friend. Thank you. Good luck. 이렇게 세 문장만 썼습니다. 아까 보여준 대로. 근데 그 친구 키친쿠킹이라는 분이 Thank you for visiting. Done. 이 done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쿠기더 밥이라는 분입니다. 61 like 877 sub the new friend stay connected. 이건 무슨 말이냐면 61번째 좋아요, 877번째 구독자고 제가 새로운 친구가 됐고 계속 연결을 공유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몇 분들은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영상 만드는 팁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목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제목은 짧고 간결하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가수 에일리 울진 공연 9글자, 제주 추억 여행 댄스 파티 10글자, 부산 불꽃 축제 10글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20글자, 30글자를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설명은 조금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길고 상세하게. 세 번째, 태그는 가급적 연관 검색어,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많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한글과 영문을 다 해주면 좋습니다. 다음,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하는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력적인 영상. 두 번째,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 세 번째, 포르노나 도박 영상. 네 번째, 국내법으로 금지한 영상. 다섯 번째, 글로벌 기준에 부적합한 영상. 아동학대, 동물학대, 폭력, 도박 등등은 아예 유튜브 화면을 보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은 컴퓨터 화면과 모바일 휴대폰 화면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보면은 제목과 설명, 태그 이 세 개를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린 영상은 제목이 가수 에일리의 울진 공연이고 설명은 가수 에일리 버스킹 그룹 락곰마 울진 전현직 경찰 대금 동호회 소프라노 김희지 등을 설명란에 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마지막 날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그에는 한글과 영문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출과 홍보를 위해서는 한글과 영문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넣은 태그에는 가수 에일리 락꽃마 버스킹그룹 한울본부 울진 한울원자력 울진경찰 대금 연주 영어로 싱어 에일리 코리안 싱어 에일리 락꽃마 싱어 락꽃마 아쿠스틱 밴드 등등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썸네일은 세 개 중에서 택이라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썸네일이 우측에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택이라 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의 정보, 분량, 조회수, 댓글 수, 좋아요, 실어 숫자 등을 본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 유튜브 실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구독자 조회수를 표로 정리합니다. 참고로 저 윤세정 TV의 구독자 수 및 조회수 변화표를 보겠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 4일에 구독자가 99명, 조회수는 17,574명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5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구독자 수는 99명에서 870명으로 조회수는 17,574회에서 48,822회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매일 내 채널을 방문객을 확인하고 댓글은 당일에 달아줍니다. 반드시 감사 인사와 함께. 세 번째, 구독자 명단, 이 고객 명단 중 일부를 선정하여 방문합니다. 전 구독자를 방문할 수는 없으므로. 네 번째, 내 채널 구독자의 영상을 봐주고 진심 어린 댓글과 내 의견을 솔직하게 전해줍니다. 댓글과 의견은 상대방을 감독시킵니다. 목표치 500, 600, 700, 800, 900, 1000 도달 시 인증을 확인합니다. 확인은 튜브 바디를 통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우수 사례와 개선 희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우수 사례는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가 많은 영상은 일단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30분 내외를 넘어가지 않는 영상이 좋습니다. 이거는 제 지론이고 제 경험입니다. 두 번째, 개선 희망 사례는 어떤 분이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장시간 영상, 1시간 이상짜리 영상, 1시간 이상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둘째, 글자와 배경이 겹쳐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영상, 주로 신앙송이나 노래 가사 부분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세 번째, 무성의한 영상, 누가 봐도 무성의하게 찍어 올린 영상. 네 번째, 컨텐츠 내용이 뭔지 알 수 없는 영상, 뭔 메시지, 내용을 주려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상은 개선 희망 사례, 좀 제가 봐서는 좋지 않은 영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유튜브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또 유튜브 하면 어떤 점이 좋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유튜브에는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노래, 춤, 요리, 대가, 운동선수, 등산 전문가, 정보통신, 인터넷 전문가 등등 유튜브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유튜브를 하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만나서 소통하고 공유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외국어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많으면 돈도 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을 가장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곳이 유튜브 공간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요즘 세상은 아이가 태어나면 두 살부터 8, 90세 돌아가실 때까지 유튜브를 하는 시대고 세상입니다. 갓난 애들에게 유튜브 만화 보내주면 여러분은 애볼 필요가 없습니다. 8, 90세 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실적 관리용 어플, 앱은 어떤 게 있나요? 첫째,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는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대시보드가 있는데 대시보드는 자동차 계기판 같은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뒀는데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자신의 유튜브 실적, 시청시간, 조회수, 구독자수 변동, 추정수익, 댓글, 동영상별 영상 분량, 조회수, 좋아요 숫자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향후 48시간 예상 조회수도 보여줍니다. 많이 본 동영상을 시청시간 분 단위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튜브바디입니다. 구독자 수는 50명마다, 조회수는 5,000회마다 인증서를 보여줍니다. 전과 현황을 노란색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보여줍니다. 역시 조회수, 좋아요 숫자, 댓글 개수 등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튜브바디 유튜브 어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바디에서는 인증서를 제공하는데 제 윤세정TV의 경우를 인쇄해 왔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500명, 600명, 700명, 800명, 850명까지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00명이 됐을 때는 2019년 10월 17일, 800명이 됐을 때는 2019년 11월 8일, 그리고 지금 현재
850명 수준인데 2019년 11월 10일 85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조회수는 2019년 10월 10일에 3만 5천 회였는데 2019년 11월 4일에 4만 5천 회를 넘었습니다. 현재 5만 회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2019년 11월 3일, 13일 현재는 구독자 수 870명, 조회수 48,822회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818명인 상태에서 인쇄했습니다. 대시보드라는 게 있는데 대시보드는 종합적으로 자료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시보드에 보면은 지난 28일 동안의 분석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 28일 동안의 시청 시간, 조회수, 구독자 수 변동, 추정 수익, 동영상, 썸네일을 포함한 동영상의 분량, 조회수, 좋아요 숫자, 댓글 숫자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증감 현황, 제 같은 경우에는 349명이 증가했습니다. 구독자 시청 시간은 구독 안 하시는 분들 중에 78.9%, 구독 중이신 분들이 21.1%입니다. 좋아요는 98.6%, 28일 이전 기간 동안에는 97.1%입니다. 많이 본 동영상도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가수 에일리의 울진 공연이 5,912분, 제주 추억 여행 댄스 파티가 4,485분, 이런 순서로 많은 순서로 나타납니다. 다음 댓글들도 또 쭉 전부 다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에어쇼 사전 연습 훈련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는 외국인 업키즈 채널 이분이 어메이징 스카이포스 쇼, 위 라이크 잇, 프렌즈 이렇게 했고요. 붙잡지 않는 남자는 우와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웬디 스타일스라는 분은 구두한 디어 유아 어메이징 그레이 컨텐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댓글 붙인 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제 영상의 결론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유튜브는 여러분의 개인 방송이므로 영상을 잘 만들어야 방문객도 많고 조회수도 많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구독자 확보는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분야 컨텐츠와 맞는 채널을 찾아가고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4종 세트를 구독, 좋아요, 알람, 벨, 댓글 4종 세트를 들고 가고 수시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댓글에는 답글을 해주는 예의를 지키시고 또한 자신이 유튜브 한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알리고 유튜브 구독은 무료라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셋째, 구독자 관리는 경조사 관리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즉 준 것은 있더라도 반드시 받으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 외국인 구독자를 위한 영어 표현 15개만 사용해도 외국인과의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째, 좋은 영상을 만드는 팁은 시간은 30분 내외로 국내법과 국제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짧고 간결하게, 설명은 좀 길게 상세하게, 태그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자신의 영상이 잘 노출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섯번째, 유튜브 관리용 어플은 설치해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라이브 카운트, 튜브 바디, YT 카운트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조금 들더라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사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네마스터를 사용하나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료 프로그램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시청자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높으면 영상 2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